마치시고 하행하실 때는 시간에 관계없이 줄 서신 순서대로 탑승되고 있습니다. 탑승권 내려가실 때 잔류인원 확인차 다시 한번 사용되오니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곳 전지역 금연구역입니다. 담배 절대로 피우시면 안되겠습니다. 현재 등산로는 많이 미끄럽습니다. 안전사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내리시면 탑승하신 분 반대편이 오른쪽만 되겠습니다. 출입문 가까이 계신 분은 조금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녀오십시오. 전방도 올라가 보자. 설악산에도 노죽봉이 있는데 북한산하고 비슷해요. 와우. 진짜 좋다. 이제 동해바다도 보이고 저 앞에 있는 게 원래 폭포가 있네. 이 앞에 저 위에가 원래 폭포가 있는 거야. 근데 폭포가 지금은 없지. 저게 설악쌍천. 저 앞에 있는 게 달마봉. 울산바위가, 아, 저기 있는 게 울산바위구나. 신흥사도 보이고. 자, 방금 케이블카 타고 올라왔잖아. 북한산에 케이블카를 오는 건 어때? 좋아. 그래? 근데 트럭은 훼손이 많이 돼. 그래? 자연히. 난 케이블카 좋아. 나 같은 사람 케이블카 없으면 안 올라갔다. 케이블카 없으면 안 올라갔다. 그럼 누누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노약자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훼손이 이렇게 있는데. 아, 케이블카 전망대입니다. 정말 편하게 올라와서 편하게 구경하고 좋은 경치를 구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약자분들도 아주 쉽게 올라오시고 쉽게 내려가고 편한 복장으로 올라와서 편하게 구경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음식점도 있고요. 그래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케이블카가 올라오네요. 보시다시피 가운데 기둥 하나 없습니다. 자연이 얼마나 훼손되는 걸까요, 저게? 잘 모르겠습니다. 출발 되겠습니다.
남쪽인 양양 오산리 방향에 남서라. 이제 백담사 방향인 서쪽을 내서라.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뇌설악이라는 뇌설악의 양쪽 깔끔한 모습의 소금원과 역사를 부르시는 사람은 그쪽으로는 정연비 울산바위의 우정 멀리 성초 시내와 예바다의 푸르름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습니다. 봄에는 동네, 여름엔 신호, 가을엔 단풍, 겨울엔 설경무, 연중 어느 때나 설악산의 자원과 신비함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토스 산맥에서 부딪히는 베델발트를 통해 천연 백여종의 미식물과 반달곰을 비롯한 백여종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케이블카는 설악을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께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설악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일정이 끝날 때까지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라며 저희 케이블카를 이용해 주신 손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잘하는 사람들은 한기 차고 그런 거기까지 갔다 오는 사람들 아니야? 중간에다가 전기장에서 봤어. 아, 뭐야, 뭐야.